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매우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출시 이후 전 세계 음악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유니버셜 오디오의 앰프, 캐비닛 에뮬레이션 페달 3종을 한자리에 모아 사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우드로우, 루비 63, 그리고 드림 65. 요 세대가 정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특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는 정말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사운드를 들어본 거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1955년 팬더 트위드 디럭스 앰프를 모델링한 우드로우 55와 1963년 복스 AC30 앰프를 모델링한 루비 63, 1965년 팬더 디럭스 리버브 앰프를 모델링한 드림 65의 사운드를 비교하며 각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했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출력되는 사운드를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직접 들어간 사운드를 듣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그죠.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례대로 들어볼 거고요. 어떻게 갈 거냐면 1, 2, 3 들어보고요. 잠깐 쉬고 얘기 나누고 1, 2, 3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림 65부터 네. 아, 드림 65 듣기 전에 정말 의미 없는 사운드 네. 끈 사운드 네. 끈 사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죠. 저는 이 사운드가 항상 반가운 이유가 뭐냐면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오디오 카드도 아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사운드 카드. 그죠? 사운드 카드에다가 멀티 이펙터 연결해 가지고 들었던 클린톤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는 환경을 만약에 카메라에 담는다고 하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이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세 개의 이 페달들을 만났을 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안 좋은 모니터 환경에서도 사운드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앰프 본연의 그 특징을 굉장히 잘 포착한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가 앨범에서 들었던 앨범에서 듣던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간 사운드를 듣겠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맞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다음은 루비 63입니다.
좋습니다. 이 또 가장 큰 장점은 공간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 레코딩 부스 잘 짜여진 환경에서 앰프 마이킹을 통한 그 리얼한 사운드. 이 촥 쳤을 때 그 뒤에서 이렇게 감미롭게 뭔가 이렇게 촥 따라붙는 그 사운드 자체가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펙터를 사용을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서 녹음을 받았을 때와는 격이 다른 맞습니다. 그 큰 공간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드로우 55. 아. 사실 현 PD님이 벌써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드림 65 루비 우드로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산다라는 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기어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걸 쳤을 때 정확하게는 어떤 사운드가 들리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되게 좋은 룸 안에 앰프가 맞아요.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이크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부스 밖에서 굉장히 좋은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다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더 강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관객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게 음원에 들어가는 소스 자체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 친구들의 매력을 더 내기 위해서 좀 모던하게보다는 좀 본연의 사운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걸 사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물론 가격이 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죠. 앰프를 하나 맞아요. 우리가 오케이. 65 디럭스 리버브 뭐 리슈지만 뭐 100만 원 훨씬 조금, 넘죠. 네, 좀 넘어가면 살 수 있죠. 샀습니다. 마이크 사야죠. 마이크도 뭐 57 이런 거 사나요? 아니죠. 유형이면 리본 마이크 같은 거 아니면 좋은 콘덴서 같은 한 뭐 앰프에다가 위 앰비언트 잡고 그쵸. 뭐 뒤에 백에도 잡고 앞에도 잡고 최소 세 개. 뭐 최소 세 개라고 칩시다. 근데 그 마이크가 다 싼냐? 그쵸. 마이크도 하나당 몇백만 원입니다. 자, 오케이. 저 어떻게든 했어. 어떻게든 했어. 뭐 어디다 둘 건데? 맞아. 공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천장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 이 되게 좋은 맞아요. 그 스튜디오 룸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오케이. 그것까지 했어. 뭘로 받을 거냐는 거지. 그죠? 뭘로 받을 거냐. 그러면 또 그걸 라인 또 다 빼가지고 좋은 콘솔에다가 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뭐 물론 요걸 미니멈하게 저도 좀 하고 싶은 게 나중에 제가 작업실 차린다면 앰프룸을 좀 만들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옥수도 좋지만 그때는 만약에 환경이 된다면 방음해놓고 네, 방음해놓고 앰프룸을 만들어서 내가 그냥 채널 키면 바로 그 앰프 앞에 마이크 아니면 마이크만 옮겨 다니는
앰프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만 온 거. 저도 그걸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저희가 지금 그럴 예산이 안 되잖아. 자, 장비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앰프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저도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맞아요. 그걸 녹음실 매번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비싼 녹음 렌탈료 내가면서 할 것이냐. 여기서 제가 이제 숟가락을 하나만 더 얹자면 거기다가 이 마이크를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운드, 그러니까 녹음을 받는 거에 대한 레코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어느 기준선 이상으로 습득을 하려면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것도 역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용도 있고 모든 그런 부분을 한번 해결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사실 이 UFX 이 시리즈들이 너무 싸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 자체가 공연장으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죠. 맞아요. 이 그냥 스튜디오 사운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감 더더욱 있어지고 그 좋은 라이브 콘솔에 이게 들어가서 그게 메인 스피커로 터져 나올 때, 뭐 그게 그리고 클럽이 됐던 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거 뭐 교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장비다. 앰프를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해결된다는 거죠. 이 무대 스테이지 위에 소리를 없애버리고 오로지 바깥으로 고퀄리티 소리만 나갈 수 있게끔. 제가 뭐 렉탐이든 팩탐이든 뭐 풀과에서도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 요즘 계속 무대에서 앰프를 없애는 추세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아닌 뮤지션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대세처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운드 퀄리티 훨씬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메탈리카 형들도 캠퍼를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괜히 이제 앰프 세우는 것처럼 거짓말 치고 있어요. 사실 안 쓰고 있죠. 그냥 페이크 저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요 가격 안에 내 페달에 올린다? 이건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이 페달보드 요 그 씬들 보면은 이제 SNS 올라오는 거 보면 이 드림유고와 루비 우드로그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정말 판도 많이 바뀌었죠.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저희가 리뷰한 것처럼 이 세 개를 다 올려놓는 뮤지션들도 많고. 왜냐하면 갑자기 룸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룸이 앰프가 바뀌고 이거를 발끝 하나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연주자가 그 공연에서 얻어내는 그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확실히 음악 시장 안에서 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연주자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 이펙터를 한번 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제 우드로우부터 루비 드림 6호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세팅입니다. 네. 시계즈 걸었어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루비 63.
드림 유고. 저는 오늘 이 세대의 UAFX 회사들을 비교를 하면서 세대의 매력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고요. 왜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드림 65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사운드 퀄리티로 따지면은 1대1대1이고요. 이 드림 65라는 이게 약간 이 65 디럭스 리버브 약간 상징이죠. 그렇죠? 이 65 리버브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적인 부분부터 이 우리가 너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운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세대를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은총 씨가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앰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페달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모든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세 개를 한꺼번에 사도 앰프 한 대 가격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하나를 꼭 사서 녹음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드림 65를 먼저 경험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63도 써보고 싶은데 우드로우도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또 이 포인트가 좋은 말이 나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타 앰프를 지금 보자 세대를 네. 가지고 있네요. 네. 트락이랑 대한민국 커스텀 앰프죠. 웨이브 네. 커스텀이라는 앰프가 있고 팬더 한로드 디럭스 리미티드 에디션 네. 이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저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아무리 크게 놓고 저도 상관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상관도 없고 제 방에서 내 귀는 터질지 몰라도 앰프 마이킹에서 녹음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뭐 여러분들 요즘 대부분 다 뭐 굉장히 대저택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 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다세주택 혹은 빌라, 빌라 혹은, 네, 아파트가 아파트.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의 이웃이 함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가요. 그리고 여기 대저택이 면은 뭐 물론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지어진 주택에서 계속 오래 살았으면은 분명히 윗집 아랫집 어디에는 새가 주셨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다 쓴다 하더라도 이 주택 대한민국 주택이 엔간에서 다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혹여나 이제 지하실이 있어서 내 돈 들여서 공사해서 하면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서든 소음이 난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공할 만한 이 전달력 때문에 벽을 타든 뭘 타든 이 다른 쪽으로 이제 피해를 네?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홈 레코딩 세팅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어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도 많이 맞출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앰프를 내가 좋은 거를 하나 살 고민을 해서 제대로 쳐보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할 바에야 맞아요. 현 PD님 말씀처럼 맞아요. 앰프를 하나 살 가격으로 정리. 이 집에 지금 이 모양처럼 네. 딱 올려놓으시면은 내가 아 그래 아직 이펙터가 많이 없어. 많이 없지만 이거 세대로도 이미 이 안에 맞습니다. 리버브 들어있죠. 앰프도 종류별로 있는데 세팅 값도 다 네. 다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종류에 따라서 지금 뭐 바이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얘네들이 가지고 뭐 루비 같은 경우는 풀 게인 드라이브 굉장히 맞습니다. 멋지게 잘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드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티지하고 블루지한 블루지한 사운드 그렇죠.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세 가지 이상인데 이거는 앰프 세대를 가져오는 내가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기타는 한 대인데 늘 새로운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컨텐츠 제작 누구나 하잖아요. 유튜브에 누구나 업로드합니다. 컨텐츠 제작이 바로 돼요. 내가 앰프를 사잖아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은 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에 그 여러분들이 뭐 틱톡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 쇼츠처럼 녹음을 해서 영상에다 그 녹음 소리를 입혀서 음질이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녹음 작업을 해야 맞아요,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내가 앰프를 사려고 고심을 한 분이시라면 이걸 사서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현필님 말씀하셨죠? 웬만한 팬더라든가 마샬류의 앰프 좋은 거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쌀 거예요. 쌉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되는 앰프를 사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 이게 저도 늘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시연 때 쓰는 트윈 리버브 있잖아요.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유거지로서 정말 좋아요. 집에서 못 쳐요. 작업실에서도 힘듭니다. 정말 뭐칠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소리가 맞습니다. 뭐 집안이 박살나는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주머니 안에 품을 수 있다. 내 페달보드 올릴 수 있다. 내가 그냥 헤드폰 끼고도 늘 즐길 수 있다. 이런 거에서 하자면은 아예 다릅니다. 이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할 수, SNS 활용할 수 있죠. 녹음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요소도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 아직 앰프가 내가 제대로 된 앰프 하나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저는 오히려 이걸 더, 맞습니다. 이 이게 세대를 더 정답이죠. 추천드립니다. 앰프를 살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UAFX의 세 가지 앰프 캐비닛 에뮬레이션 페달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재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느끼신 점들을 같이 감정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 풍성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